임요환을 꺾고 좀 우승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요한이 형이 3회 연속 우승을 도전하던 시기였어요. 야... 근데 그거를 좀 꺾고 프로토스에 또 우승을 좀 알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조금 일찍 은퇴를 하긴 했잖아요. 아 조금 더 이렇게 오래 했었으면은 지금 뭐 2회 우승이 아니라 뭐 3회 우승 4회 우승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게 스타크래프트가 지금까지도 통하는 게임이었다라는 걸 알았다면 내 생각에는 둘 다 은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냐고. 말도 안 돼.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곧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잖아. 우리 모두 은퇴 안 했을 거야. 그냥 어떻게 해도 썩은 동화줄을 잡고 버텼을 거라고. 그거 맞네. 임요한을 꺾고 좀 우승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요한이 형이 3회 연속 우승을 도전하던 시기였어요. 야... 근데 그거를 좀 꺾고 프로토스에 또 우승을 좀 알리기도 했었는데 이때 경기 좀 기억이 좀 나요? 아, 그럼요. 그때는 사실은 잊기 힘들지.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잊기는 힘들지 사실. 실러 드랍! 탱크 공격 갑니다. 앞쪽으로 드래곤 공격해 들어갑니다. 임요한 선수의 수비라인! 아 막을 병력이 없어! 김동 선수 들고 들어갑니다. 본진과 안바닥 고리! 계속해서 병력 침하하고 있습니다. 탱크 한 개 또 나왔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수비라고 이은 임요환 선수. 자 탱크 또 파괴! 지지! 근데 맞네, 그때 맞네. 제가 그 요한이 형을 연습을 해줬었어요. 아. 난 연습했을 때 사실 내가 막 되게 엄청나게 막 겨우겨우 막 힘들게 이겼었어. 야 이거 내가 좀 이 정도로 이길 정도면 이거 동시 형, 요한이 형이 잡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동시 형이 이기는 거야. 야 내가 얼굴을 때리면서 김동수를 너무 얕게 봤구나. 대단하다 진짜. 쟤는 나를 항상 얕게 봐. 아니 이거는 뭐 그냥 사람으로 보고 요한이 형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정 진짜 대단한 프로토스구나 라는 걸 느꼈지. 아 그때? 그리고 저 상대로 예전에 악한 뽑아서 이긴 적 있어요. 아 그게 진짜 역대급 경기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패배자로 항상 나왔었는데 정민이가 얘기했던 네오 버티고는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은 게임이긴 해요. 우승권도 아니었잖아요. 막 4강도 아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창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했던 플레이 중에 가장 창의적으로 상대가 잘 받아줬어. 그러니까. 되게 우리 처절하게 맞아. 끝까지 되게 내가 진짜 많이 불리해도 끝까지 진짜 끝까지 요한이 형처럼 안 나갔어. 요한이 형도 원래 그런 게임에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었고 창의적인 것들. 동수 형도 프로토스 중에서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 가장 창의적인 프로토스임을 먼저 알린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시소색격이었다라는 건데 그래도 일단 시소색. 그걸 안 했어요. 선지자였잖아. 선지자 왜 시소색으로 갔어.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김동수 씨가 사실 워낙에 그 예전부터 드러나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한빛소프트가 이제 동성 때문에 창단된 거죠? 김동수 없으면 창단 안 된다 그래서 창단 안 된 거 아니야? 아 그런데 그때 강소경, 김동수 이 두 명 아니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는 몰라 아니 김동수 없으면 창단 안 된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누가 들을까 무섭네 이거 방송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해 아니야 대단한 선수 민희가 진짜 전형적이네 그게 아니라 대단한 선수였으니까 당신이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근데 형이랑 도경이 형이 그럴까? 사실 진짜 제일 유명한 게이머는 근데 맞았던 그 둘 때문에 창단했다는 얘기 많이 있었어. 도경이 때문에 창단했지. 도경이 나는 그냥 거기 있었던 어떤 종족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있었던 거고 근데 마침 또 우승 한번 했었던 거고 팀을 만드는데 막 저그만 있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스타크래프트에 종족별로 배분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도 있고 테란도 있고 이렇게 저그도 있고 이렇게 맞췄던 거지. 야 생각보다 많이 겸손해졌네. 아니 겸손한 게 아니고 모든 질문에 겸손이 무너나고 아니 이거 다 겸손이야. 본인이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고 너무 잘했었고 그거 사실이긴 한데 그 당시에 우승하기도 힘든데 우승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팀이 창단됐는데 나 때문은 아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겸손은 진짜 오늘 진짜 누가 들을까 무서운데 오늘 몇 수 배웁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쵸 네. 실제로 이 지난 시즌 1때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여러 명이 김동수 선수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드디어 자 오늘에 돼서 올리격이 나오게 됐고요. 유행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타급 센스 그리고 저 선수 연습 안 하나요? 이거 좀 레전드 발언이긴 하네요. 아 저거 진짜 명언이에요. 아 명언이에요. 네. 왜냐면 해설을 하는데 해설로도 사실 선수 출신도 굉장히 빨리 그 해설로 데뷔했잖아요. 예. 이렇게 솔직하게 해설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쵸. 경기를 굉장히 한 프로게임한테 저 선수 연습 안 하냐고. 예. 어떻게 보면 김동준, 김동수 이 두 명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해설한 거 아닌가요? 누가 더 빨랐어요? 형이 더 빨랐어? 동준이 형이 더 빨랐어? 난 내가 더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동준이가 먼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방송 해설까지 이렇게 데뷔를 이건 좀 재수없을 수 있긴 한데 듣고 싶어 그래도 그래? 지금 너무 겸손 스타일이었으니까 그게 형 모습이야 원래 스타일 좀 해줘요 스타일 좀 보여줘 그때 내가 해설을 했었던 거는 진짜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게 들을 게 없어서 내가 해설했어 아 이게 당신이야 양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신이야 힙합이네 아니 뭘 아까부터 겸손이야 이렇게 이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건데 프로게이머의 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네 이거라니까 나 그래서 너무 겸손해가지고 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들을 소리가 하나도 없다 뭐 재경이 형 목소리 듣기 싫다 아이 그건 아니죠 이은이 형 목소리 듣기 싫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린 생각이야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서 해설을 했던 거지 어쨌든 조금 일찍 은퇴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워낙에 사실 대단한 프로게이머였고 토스 중에서도 아 조금 더 이렇게 오래 했었으면은 지금 뭐 2회 우승이 아니라 뭐 3회 우승, 4회 우승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스타크래프트가 지금까지도 통하는 게임이었다라는 걸 알았다면 내 생각에는 둘 다 은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모두 은퇴 안 했을 거야. 하긴 지금도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오래 하냐고. 말도 안 돼.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곧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다음을 준비했던 거지. 동성도 알겠지만 지금도 스타로 돈 많이 버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 수십 명 이상 되고. 이걸 우리가 알았잖아. 그냥 어떻게 해도 썩은 동화줄이면 자꾸 버텼을 거라고. 그거 맞네. 그게 어쨌든 이렇게 오래 갈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빠르게 해설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꾸준하게 잉크가 굉장히 많네 했을 때 다시 KT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맞지. 그것 때문에. 맞지.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 한번 건드려 다시. 혹시? 혹시 나도?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된통 걸린 거지. 자 그리고 키보드 파괴자, 키보드 잘 부수기로 유명하다. 뭐 이런 분위기 있어. 이거 맞습니까? 근데 저게 실제로 저희가 그 김민이 작품이 아니야. 그 처음에 정민이가 얘기한 건데 못 봤죠? 우리 동수 형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키보드를 가장 잘 부수기는 프로게이머는 이제 김동수다라고. 그건 네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너가 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죠. 꽝 쳤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키보드 자판이 퐁 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뿐인 거지 부쉈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 그냥 화가 나서 키보드를 빵 쳤는데 뾰로롱 하고 이렇게 퐁 튀어나온 그런 거죠 네. 여러분들 요거는 또 팩트체크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박태민 나와서 세팅 팩트체크 했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태민이는 뭐래? 태민이는 근데 그 정도 전문은 아니었다 아, 그 정도였는데? 과장 아니지 않나 태민이는? 아니 근데 뭐 사실 뭐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니까 그래, 보면 강민님이 때려부셨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민희가 모든 어떤 음모론, 주작, 소문 이런 건 주로 원흉이네 보니까 아 그러네 어디서 주작까지 가요 아 주작까지는 아니고 예. 앉은 자리에서 512강 대회가 실화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저도 봤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옛날 야사나 민담 같은 거 있잖아 아 그죠 그죠 이게 사실 진 여부를 알 길이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당시에는요 여러분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PC방이 엄청 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래가지고, 다 때려놓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 500명 넘게 오면은 예선 접수를 받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 그럼 아주 3시간 뒤에 오세요. 그때, 맞아. 그때 예선 대회 할 테니까. 새벽까지 가고 킹덤 오브 파이어는 심지어는 다음날 했어. 그러니까 밥 먹고 와가지고 대회에서 뭐 떨어지면 그냥 가면 되지만 올라가면은 아주 2시간 뒤에 다시 오세요. 또 대회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그땐 다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제 기억에 저그테란 프로토스 상대로 전부 다 투게이트 질러 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 맞죠? 다 끝냈잖아. 그러니까 세종정 상대로 그때는 테란 상대로는 투게이트 질러을 많이 하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초창기 때 우리 동수 형이 거의 뭐 진짜 저그전에서 투게이트 질러 하드코어로시 막 이런 걸로 막 시작해서 다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들 막 정석이나 막 용욱이나 그거 다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형한테 배운 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원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시절에는요.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테란 상대로 투게이트 웨이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원시시대잖아 일종의 그쵸, 그쵸. 그냥 빌드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잖아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출시가 됐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하나를 이해를 못했어요 드라군이랑 포톤 캐논이랑 예. 쏘는 게 모양이 똑같아 비행기가 막 투명해져서 안 보이는데 예. 포톤 캐논은 얘랑 싸우는데 드라군은 얘랑 못 싸우는 거야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드라군을 잘 사용 안 했겠죠. 진로만 사용했던 것 같아서. 아, 이미지가 초창기에 그냥 드라군이 몰라서 애매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탐지 기능이 있다는 이런 개념 같은 것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으로만 접근했던 거예요, 게임 자체를. 아... 야, 아니 그걸 모르고 진로만 사용해서 우승을 두 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해요. 그때는 알았지. 신기합니다. 그때는 알았지. 그때 아예 처음에. 아니 그리고 우리 또 운동회를 또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작가분이 연락을 저한테 주셨는데 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실. 네. 전 온게임 내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 섭외 연락이 왔는데 온게임 내 그 뭐냐고 그랬더니 운동회라는 거래요. 그랬더니 오! 나 그거 팬이라고. 오. 어머니께서 이 프로그램 굉장한 팬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런 거 제가 작년에 분명히 운동회 지금 오지에 부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강민이 섭외를 했는데 강민이 섭외를 했는데 에이 내가 몰라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철벽을 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강민 피셜입니다. 철벽이라기보다는 성격 탈지부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는 했어요. 네, 네, 네. 아 이거는 오지현이 분명히 망했는데 얘가 지금 딴소리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을 했나 봐. 작가님께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제가 바로 네 출연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민희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뭐랄까 뭐 할 일 있어 형? 할 일 없으면 방송에나 나오든가 뭐 이런 느낌이었어. 아 그래서 야 나 바빠 뭘 나가 이러고 말았던 거지. 무슨 정식으로 운동에 섭외 요청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네.